네, 자, 우리 두 번째 파일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4절로 들어가야 되겠죠. 4절 바로 들어갈게요.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네, 여기까지 좀 길었네요. 그죠? 자, 처음에 한 번 더 들려 드릴게요.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네,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앞부분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자, 누가요?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여러분, a helpful wife. helpful wife. helpful이 아니라 a helpful wife예요. is a jewel 그랬는데. jewel. 여러분, jewel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해체가 돼서 안타까워요.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이었는데. 주얼리. 주얼, 그죠? 주얼리라는 말은요, 여기 저 Y가 붙으면 주얼리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집합적으로, 그죠? 그거를 주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말인데, 그거를 좀 추상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주얼리. 그러니까 난 보석을 좋아해요. 그러면 난 주얼리를 좋아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구체적인 하나. 여러분, 보석이라는 건 존재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다이아몬드 있고 금은 있어도 보석이라는 애는 없어. 그러니까 추상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jewel이라는 단어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하신다고 보시고, 여기 반지가 하나 있네? 그럼 그거는 a jewel. a jewel.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석 같길 또 jewel이라는 단어 쓴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a helpful wife is a jewel. 아니, 도움이 되는 wife는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어떤 보석이에요?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For her husband. 그죠?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그죠? 이제 남편한테는 보석이겠지. 그죠? 아무래도 옆집 아저씨한테 보석이겠어요. 와이프인데. 그렇죠? 아, 우리 와이프가, 여러분, 자문교재를 구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와이프가 다 그 편집을 다 해줬어요. 그 편집하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대. 그런데도 저랑 같이 머리 싸매고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편집을 다 해줬거든요.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me.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편집한 교재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참 좋죠? 그죠? 예. 또 너무 바가지만 긁지 마시고 남편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남편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나는 집안일만 해도 골치 아프고 애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러고서 너무 원망하거나 서운해만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회사에 뭐 도와줄 게 없을까? 내가 우리 남편 요새 고민이 많다 그러는데 뭔가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하는 거를 좀 잘 지혜롭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작.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그죠? 그녀의 남편에게 보석입니다.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아이고, 무서운 얘기가.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네, 누가요? But a shameless wife will. But a shameless wife will. 네, shameless wife. Shame이란 말이 이제 창피, 수치. 우리 말로는 쪽, 쪽팔리는. 그래서 shameless. Shameless란 말은 이제 수치를 심이 없는, 그죠? 네, 수치를 모르는 wife는. But a shameless wife는요. will make 만들 거래요. 만들 거래요.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네, 뭐를 만들어요?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make his bones 그의 뼈를 어떻게 만들 부러지게 만들든지 썩게 만들든지 그러겠지. 그죠?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네, rot. rot이란 말은 썩었네. 썩은이란 뜻이에요. 그냥 뭐 단어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공부하시고 참 가끔 성경에 보면요 너무 무지막지한 얘기들이 나와요. 너무 극단적이셔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되는 와이프는 저 보석이고 쪽팔리지 모르는 창피를 모르는 그런 와이프는 그의 뼈를 썩게 한다. 야, 이거 저 이 얘기를 듣고 그러시고 맞아 내가 말이야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여자분은 나는 shameless wife일까, helpful wife일까, 혹은 helpless wife일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wife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밌습니다. 뭐 여자는 뭐 남자하기 나름이고 남자도 여자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A helpful wife is a jewel 누구한테? For her husband. 그러나 but a shameless wife 어떻게 한다? Will make 뭐를 his bones를 어떻게 rot하게 만든다, 그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그죠? Rot. A helpful wife is a jewel for her husband. But a shameless wife will make his bones rot. 네, 사실은 이걸 이렇게 써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장인 것 같아도 잘 안 들리실 거라. 우리 입에서도 잘 안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문장 정도를 자유롭게 듣고 재구성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쑥쑥 커진다고. 요새는 뭐 저 토익은 점수다 뭐 그래갖고 점수 따로 학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도대체 아직도 그러나요? 아직도 점수가 정말로 그렇게 영어 공부의 목적이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학원 다녀고 점수 고득점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학원 강사였잖아. 그래서 양심 선언한다고, 그죠? 학원 가서 영어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학원 가면 좀 낫겠지.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내밀 만한 토익 점수 안 나온다고. 그리고 아직도 그런 광고 하나 모르겠어요. 수치심을 몰라. Shameless 하단 말이야. 이 현대 사회는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shameless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뭘 해도 다 shameless가. 뭐 좀 창피한 게 없어 사람들이, 그지? 응? 세상에 저 홍삼이라고 갖다 파는데 그 안에 홍삼의 그 성분은 0.14% 들어 있고 그게 무슨 홍삼이에요? 그건 홍삼 맛도 아니야. 그건 홍삼을 씻은 물 정도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근데 어떻게 홍삼이란 말을 다 다르냔 말이에요, 그죠? 참 우리 그 이 수치심 회복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좀 이 먹고 살만해졌잖아. 이제 한국이 물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아웅다웅 그렇게 사기쳐갖고 저 돈 벌어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기품 있는 삶, 내가 뭔가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 거지. 내가 좀 돈 좀 더 벌려고 내가 좀 손해 좀 안 보려고 아웅다웅 아웅다웅 세상에 돈 500원 1000원 가지고 바라르르 떨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 같아요. Shameless 하단 말이죠. 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자, 5절 넘어갑시다.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s.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아, 그런데요. 바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s.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네, 자, 앞부분에 뭐예요? 뭐가 졌다고?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s.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s. 그죠? Good people have kind. Good people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어때요? 그죠? Have kind thoughts. 그죠? 친절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은 생각 자체도 친절한 생각. 이 선과 친절, 상냥함,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자기는 선한데,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표정이 이래갖고는 자기 선하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이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상냥함. 저처럼 이렇게 상냥해야지. 그죠? 얼마나 상냥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 그죠? 아주 친절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도 계속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s.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자, 요건데요. 좋은 사람들은 친절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요건데요. 이거는 뭐 조금 강한 표현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네. But 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뭐 어쨌다고 그것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그죠? But you should never trust. 그죠? 너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But you should never trust. 너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겠죠. You should never go. 시작. You should never go. 너 절대 읽으면 안 돼. You should never read. 시작. You should never read. 그죠? 너 절대로 달리면 안 돼. 시작. You should never run. 그죠?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You should never trust. 또는 뭐 you should not trust. 똑같은 말이죠. never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그죠? 넌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누구를 믿으면 안 돼요?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그럼 조금 어렵죠? The advice 이렇게 나오니까.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뭐를? The advice. 그 조언을 믿으면 안 돼. 그죠? Advice는 충고 조언인데, 그러면 나쁜 충고겠네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됐죠? 누구의 조언일까요? 당연히 나쁜 놈의 조언이겠지.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그죠? Someone evil의 advice겠죠? 그죠? Of someone 누군가 어떤 누군가 evil 그렇죠?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네,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다시 한번 시작.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뭐 someone evil 해도 되고 뭐 evil people 해도 되고 뭐 그렇죠. 네. someone이라는 말 이것도 뭐 제가 시크릿 그램에서 설명했었는데 someone이란 말은 원래 someone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someone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늘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의 원래 위치인 뒤에다 놓은 거예요. 이제 원래 형용사는 명사 뒤가 원칙이라고 제가 Secret Grammar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someone evil 들어가는데 someone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요 안에 사이가 비잖아. 그래서 some evil one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물론 뭐 그냥 someone evil 외워두셔도 되겠지만 아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someone은 붙어 있어서 그 안에 사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형용사가 뒤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죠? 알아두시고 요거는 사실은 evil이 뭐 명사 앞에도 올 수 있으니까 올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쭉 앞에서부터 들려드릴게요.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s.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Good people have 뭘 갖고 있어요? Kind thoughts. 그러나 but you should never trust. 믿으면 안 돼. 누구를? The advice. 누구의? Of someone evil. 처음부터 시작.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s,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요 상냥해. 아주 생각도 상냥하고 남한테 친절을 베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상냥한 거하고 바보스러운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죠? 사악한 사람의 충고에 귀를 팔랑팔랑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저 선한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 안 됐으면 그죠? 이런 조언을 특별히 해주셨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귀담아 들어야지. 아, 내가 착한 거하고 바보하고는 다른 거구나. 아무 얘기나 듣고 귀를 팔랑팔랑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마디로 닷컴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디서 한 100만원짜리 강의가 더 좋대.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텔레비에 맨날 광고 나오고 홍보 나오고 막 야 저기가 더 좋은가 보다 귀가 팔랑팔랑 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손해보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써본 이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한번 연결해서 한번 더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Good people have kind thoughts. But you should never trust the advice of someone evil. 됐죠? 자, 이렇게 해서 5절까지 해봤고요. 6절 넘어갑시다. Bad advice is a deadly trap. But good advice is like a shield. 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들릴 것 같아요. Bad advice is a deadly trap. Bad advice, 그죠? 나쁜 advice죠, 그죠? Evil advice. 그게 어쨌다고? Bad advice is a deadly trap. 그죠? Deadl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deadly, dead가 죽었다니까 deadly란 말은 아주 치명적인, 죽을 것 같은 이란 뜻이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치명적인 함정이다, trap입니다, 그죠? Bad advice is a
deadly trap. 시작. Bad advice is a deadly trap. 되셨죠? 그 다음에 연결하세요. Bad advice is a deadly trap. But good advice is like a shield. 자, but good advice. But good advice is like a shield. But good advice is like a shield. Shield 이게 뭘까? But good advice is like a shield. 좋은 충고는 뭐와 같습니다? But good advice is like a shield. Shield, 그죠? 이 단어 모르시면 또 못 듣는 거지 뭐. 그러나 shield는 좋은 거라는 거 아셔야 돼, 그죠? 앞에서 추론해 보면 좋은 advice는 뭐와 같다, 좋은 거와 같겠지, 그죠? 그래서 shield 뭐는 shield 쳐주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방패란 뜻이에요. 방패와 같습니다. 우리를 탁 그 막아준다 이런. 그러니까 옆에서 속닥수닥, 그죠? 그 얘기 중에서 bad advice는요,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냥 어이구,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게 만드는 deadly trap과 같다. 이 조심하란 말.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어, 그죠?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죠?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건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구는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누구는 저렇게 말도 잘하고, 누구는 또 저렇게 뭔가 해도 막 사업도 성공하고 뭘 해도 성공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뒤떨어지고 모자라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태어났죠. 다만 훈련이 부족했다. 머리를 자꾸 쓰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죠? 한치 앞 앞에 시선이 머물기보다는, 그죠? 열치 앞에, 그죠?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 훈련이라. 훈련을 하셨어야 되는데 훈련을 아직 못한 거지. 지금이라도 잠언을 보시면서 훈련하셔요. 그죠? 자, 바뀔 거예요. 좋은 글들을요, 이렇게 보고 말하고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네. 6절까지. 자, 앞부분, 됐죠?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Bad advice is a deadly trap. But good advice is like a shield. 그렇죠? 시작. Bad advice is a deadly trap. But good advice is like a shield. 됐죠? 방패와 같습니다. Like a shield.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절 넘어갈게요. 7절.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네, 이거 좀 어려워졌어요. 다시 한번.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네, 요건데 이제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잘 못 보던 접속사 또 once라는 게 나왔거든요.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자, 요건데요. once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뜻도 되지만 뭐뭐가 뭐뭐 하기만 하면 딱 한 번 네가 뭐뭐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죠? Once you come here. 네가 여기 오기만 하면, 한 번만 you come here, 네가 여기 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이랑 똑같이, 그죠? 한 번만 네가 나를 보면, once you see me, 이렇게 간다고, 그죠? once가 나왔어요. 뭐가 졌다고?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네,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그죠? The wicked란 표현이 좀더 안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악한이란 뜻이었고요. 앞에 더가 붙어서 사악한 사람들 또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악한 사람들이 are defeated. defeat라는 단어가 물리치다고요. 수동태로 이렇게 쓰이면 be defeated 하면은요, 물리침을 당하다, 그래서 패배하다가 돼요, 그죠? defeat라는 동사 자체는요, 남을 무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목적으로 무찌를 대상이 오겠죠, 그죠? I will defeat you. 그러면 나는 너를 무찌르고 말겠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에서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그죠? 사악한 사람들이 패배를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사악한 사람들이 패배하면 걔네들 끝장나는 것이, 그죠? 그 내용일 것 같아.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They are gone forever. They are gone forever.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네, 이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왔죠. 이제 gone with the wind. 그래서 사라진. 뭐저 be gone 그러면은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y are gone 그러면요, 그들은 사라져 버려. 그들은 사라져. 그들은 사라집니다. They are gone. 걔네 끝났어. 아, 이런 표현이에요. They are gone. 그죠? 이건 이제 수동태로 돼 있지만 여러분 또 독특한 표현이 있죠. 요거는 제가 또 어디죠? 저 현재 완료, secret grammar 현재 완료에서 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려요. 그죠? 어떻게?
but no one. They are gone forever. 그죠? 영원히 그죠? They are gone forever. 그죠?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은 한 번 패배당하면 그걸 끝장난다 이런 얘기죠. 용서가 없어요. 왜냐면 사악한 짓을 하다 걸리면. 그런데 착한 사람은 안 그런다는 얘기가 뒤에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한 번 더.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됐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볼까요? 연결해서.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네, 이제 주어가 조금 길었어요. But no one who obeys God. 요거예요. But no one who obeys God. But no one who obeys God. No one who obeys God. 그죠? Who 관계되면서 또 나왔어요. 그죠? But no one. 빵명도 빵명이 그죠? No one 그래서 빵명이에요. 빵명 영명이에요. 아무도 범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사실 빵명이 어떤 빵명이에요? Who obeys God? 하나님을 복종하는 빵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복종하는 사람이면 안 그런다는 얘기인데 우린 영어식 마인드로 가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빵명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그런다는 얘기.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아, 이 no one who obeys God 이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아, 좀 어렵죠. 좀 빨리 가기 때문에.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아, 사실 중간에 동사 부분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더 어려운 건 사실 그 다음이죠. thrown down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thrown down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예, 이런 거는 좀 그 수거로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빵명이 will ever be thrown, will ever be thrown, 그죠? will ever be thrown. ever라는 말은 그냥 한 번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 정도의 의미예요. thrown이란 말은 뭐예요? throw죠, throw, 던지다, 던지다의 pp형이야. 그러니까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던져지는 거. 이제 던지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throw 다음에 아이고 through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과거죠. through 그 다음에 이제 thrown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pp형이라는 것도 좀 챙겨 두시고요. pp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저 순종하는 빵명이 던져질 거야. will ever be thrown. 그죠? 이때 뭐 ever라는 말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빼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그죠? 어디로 던져질까요?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Thrown down이죠. 아래로 던져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 throw down 그래서 아래로 확 내쳐지는 거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빵명이 아래로 내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누구도 벌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네, 거기까지였어요. 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The wicked.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네, 그러니까 뭐 사악한 사람은 한번 저 혼나면은 끝장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내쳐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번 더.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됐죠? 한 번 더요.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자, 이렇게 해서 7절까지 마쳤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Once the wicked are defeated, they are gone forever. But no one who obeys God will ever be thrown down.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해 두시고 조금 어려웠죠, 이 문장이죠? 자, 우리 7절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8절은 다음 파일에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Don't go away, please come back.